뭐 나왔나요? 진짜 제 리얼? 여기 나왔잖아. 여기 어디요? 있잖아. 어? 홍다리 성충? 어 수컷이야. 오 드디어 나왔네요? 이야 이야 진짜 다리가 빨갛다. 와. 네 안녕하세요 투건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말에 몸이 근질근질해서 지금 체지로 왔는데요, 경기도 인근 야산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목표점은 무엇이냐?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가 목표적인데요. 와, 제가 홍다리 사슴벌레를 겨울마다 잡아봤지만 진짜 이거 좀 오랜만에 잡는 것 같아요. 홍다리 사슴벌레는 그래서 좀 감을 잃어버린 듯 했지만 한번 나무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동행장은 바로 정부령. 짜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채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가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괜찮은 나무 하나 나와줬는데요. 홍다리 사슴벌레는 이렇게 좀 매끈매끈한 그런 나무에서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풍나무 그리고 팽나무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쳐보면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것을 바로 뭐야? 바로 부서지네요. 이야 이걸? 와 엄청 시큰이 엄청난데요 이거? 이야 시큰 장난 아닌데? 오 많겠다. 이야 성충각? 어? 이게 성충각? 개미죠? 응 인정? 자 여기 전나무가 지금 다 나가가지고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새로 찾았는데 꼬아버리? 죽은 나무에 죽은 나무. 당연하죠 죽은 나무죠. 여기 구름버섯. 발로 차버리기? 내 생각에 이거 뽑힐 것 같은데 그냥? 뽑힐 것 같아요 진짜. 이야 이야 우와 이야 그냥 참사각? 이야 참사각? 시크니 그냥 나무 좋죠? 인정합니다. 자 제가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진해 나왔어. 오 시크니 다 튀어버리네요. 자 홍다리? 어? 이게 쭉 나왔다. 오. 와 나왔다. 나왔나요? 어 큰데? 엽저기 같은데? 오 엽저기. 야 꺼내볼까? 네. 어 나왔다. 여기야. 오. 뜨거. 군뱅이 아니오? 그쵸. 신기할. 뭐 나왔나요? 진짜. 제 리얼? 여기 나왔잖아. 어디요? 있잖아. 홍다리 성충? 어 수컷이야. 오 드디어 나왔네요? 이야 진짜 다리가 빨갛다. 우와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몇 마리? 100마리죠. 100마리 100마리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네 뭐 하면은 다 100단입니다 저는. 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유충도 나왔어요. 우와 이쪽에 이렇게 유충이 있는데요. 와 이 나무 성충도 나오고 유충도 나오고 골고루 나오는데요. 계속 그럼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치다 보니까 지금 홍다리 사슴벌레 암컷이 나와줬어요. 신생충이죠 신생충. 오 진짜 이때 신생충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진짜 색깔이 아주 붉긋붉긋한 게 엄청 예뻐요. 이것도 한번 챙겨가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유충도 나왔어요. 유충이 좀 먼저 나와줬고 아무래도 홍다리 같습니다. 이건 홍다리? 홍다리 아니면 넓적? 넓적이? 그리고 나서 여기 나무를 캐다 보니까 지금 넓적 사슴벌레 소형 수컷이 나왔어요. 와 색깔이 이때가 진짜 예쁠 때죠. 이때가 우아한 지 얼마 안 됐고 되게 예쁜 시기입니다. 혹시네 아 홍다리 암컷이에요? 오 야 오. 야 우리 투곤조아 친구가 잡았어요.
이게 촬영이랑 채집이랑 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 그렇죠. 오. 야, 오. 오. 야. 홍다리 얘기하자마자 나와버렸네. 좋아요. 대박. 뭐야? 와, 여기 줄줄이 있는데요, 그냥 성충이? 아, 여기 홍다리 나왔잖아. 근데 네. 여기 애사슴벌레가 나와? 어? 실화네요? 엽적이 홍다리에서. 어? 어? 그러네. 야, 여기서 엽적이 나왔지. 여기서 엽적이 나왔지. 여기 홍다리 나왔지. 여기 애사 나왔지. 어, 다음은 왕사각. 어? 왕사각? 어? 아, 근데 잘 안 나와. 야, 꽤 큰데? 그렇죠. 야, 이쁘다 얘. 물려볼까요? 어, 오, 야. 살아있네. 야, 애사 크다. 그러니까요, 한 4cm? 어, 아니야. 아, 3.9 반? 어, 3.7? 어, 3.8? 아, 이게 바로 브리더들의 소소한 재미죠? 오, 여러분, 지금 여기 장수동이 계속 나와요. 오, 장수동 어딨죠? 야, 여기 찍어머니 나. 오. 이거 다 기어품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여기 공룡이도 나왔다. 오. 가져왔어. 이거 내 생각에 어플리에 나올 것 같은데? 장수가 또 나올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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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수 나왔다. 오. 오. 이거 계속 나오겠는데요, 이거? 자, 또 나왔어. 살짝 더. 내 생각에 이거 빼면은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걸 뽑을 수 있을까요? 이걸 북면하느라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야, 수컷이냐 암컷이냐 수컷이냐 암컷이냐 암컷이죠? 야, 암컷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엄청 크다. 오, 큼직하죠. 어, 암컷인데 이 정도면 크네. 또 나왔나? 어? 지렁이 사업수. 오,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다. 무지개 색깔 나오는 지렁이. 진짜 골고루 많이 잡혔어요. 뭐 신생충, 넓적 사슴벌레, 그리고 애사슴벌레, 어, 수컷 두 마리.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목표종이죠. 목표종인데 한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홍다리 사슴벌레입니다. 오, 저 말 그대로 다리가 빨개요. 진짜 빨갛고 아주 귀여운 그런 사슴벌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많이 못 잡았던 건데 장수 콩냉이도 좀 나와줬고요. 이렇게 지렁이, 뭐 군뱅이 여러 가지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채집은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세계치에 나오지 않았지만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뭐 애사슴벌레, 뭐 넙적사슴벌레, 홍다리사슴벌레 골고루 나와줬습니다. 어, 첫 번째 갔던 채집은 이제 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내려왔지만 이번 채집은 나무가 별로 없어서 좀 많이 안 잡은 것 같네요. 못 잡은 거죠? 어, 어쨌든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채집 더 재밌는 채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